자, 오늘 화요일은 IT 관련된 최신 뉴스와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소현철 부장님 모시고 IT데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예. 네. 뭐 디스플레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소 부장님을 뭐 부를 수가 없어요.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잽싸게 불렀지. 아, 예, 어제 마침 또 예. LG 디스플레이인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 근데 사실 2주 전부터 우리 소 부장께서 그냥 뭐랄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처럼 디스플레이 다시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항상 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리세일과 블랙 프라이데이 끝난 다음에 가격을 꼭 봅니다. TV 가격을. 근데 이제 한국 그 75인치 LCD TV가 한국 제품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리세일 때 749불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인치당 10불이거든요. 예. 이 제품이 2, 3일 지나니까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 프라이스 태그가 없어지고 다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75인치 그 4K LCD TV가 악성 재고가 다 소진이 됐다고 봤죠.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한참 지나서야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 데이터를 보고 오 이거 봐라. 750불짜리가 다 팔렸네. 그래서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 재고가 축소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가격이 뭐 무지 천정무지하게 빠졌었죠. 뭐 50% 가까이 40% 가까이 이상 패널 가격도 빠졌고 세트 가격도 뭐 많이 30%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샀죠. 거기다 또 미국 경기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뭐 이거 스마트폰보다 싼 거죠. 32인치는 뭐 60불이면 살 수 있는 뭐 60, 70불에 뭐 살 수 있는 32인치 TV를? 예. 60불? 예, 60불, 70불. 7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샤프 CRT TV를 600불 사고 주고 샀다고 29인치를 미국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나. 20년 전에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예전에 샤프 애지중지했던 그 CRT 브라운관 TV가 650불 주고 막 했는데 650불 주면 65인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가격은 거의 뭐 거저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거저지 거저.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싸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야 가격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애널리스트가 사실 가격을 이 포캐스팅 1월 달에 가격 상승한다는 말 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협상하는 따라 달려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썼었죠. 근데 그때는 뭐 외침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반전이 됐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말씀드릴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특히 뭐 아마존에 게재된 가격 그다음에 미국 월마트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미국 그 홈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보면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적었는데 마침 아마도 75인치 LCD TV 패널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뭐 상당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중국 BOE랑 그 중국 CSOT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CD 그 세대를 8.5세대에서 멈췄고요. 중국 업체들은 10.5세대 LCD 라인을 뭐 엄청나게 많이 치웠죠. 그래서 65인치, 75인치는 중국 10.5G LCD 라인에서 최적이었기 때문에 네. 결론적인 거는 우리나라 제품도 상당수가 중국 패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BOE라는 그 업체 세계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에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 CEO가 우리 3분기 적자 나서 못 살겠다. LCD 투자 안 하겠다. 그 얘기가 어떤 어드바이저일까요? 결국은 패널 가격을 인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먼저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요. 예. 지금 뭐 65인치가 뭐 600불 뭐 이 정도면 예예.
여기에서 뭐 갑자기 내년 되니까 뭐 65인치짜리가 뭐 1200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가격을 올라간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네. 2004년도에 네. 삼성이 2005년도에 40인치 보르도 LCD TV 냈을 때 그때 시장을 평정했던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3,000불 정도 때였습니다. 소니가 몇 인치요? 40인치. 40인치. 예. 근데 그 당시 소니가 한 4,000불 이상 되면 삼성이 그보다 싸게 내면서 시장을 평정해서 삼성이 세계 1위 TV 업체가 됐던 게 2005년도로 제가 뭐 기억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TV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싼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번에 시장에 미쳤고 그 영향이 재고가 소진되니까 네. 이제 세트에서 패널 구매 담당자가 뭘 할까요? 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사실은 TV 세트 수요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네. 뭐 1월 뭐 늦어도 1분기 그 어느 때쯤에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상승 사이클 갈 때는 미니멈 6개월에서 9개월은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가 좋은데 저는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은 부분은 주가적인 점은 좋지만 슬픈 현실도 또 여기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한테 LCD 패권은 다 넘어갔습니다. 네. 내년에 삼성과 LG는 각각 한국에 있는 LCD 라인을 뭐 제가 추정을 해보면 둘 회사가 합치면 30% 정도 이상 LCD 캐파가 셧다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 능력이 축소되는 상태에서 네. 중국 LCD 패널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땐 처음으로 가격 바기닝 파워를 가져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아.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픈 우리나라 LCD 그 산업에 현 주소를 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뭐 LCD에서 OLED로 이렇게 또 변화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LCD는 끝났으니 OLED로 빨리 전환해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도 뭐 QD 디스플레이 뭐 TV를 투자하겠다 얘기 나왔고 네.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좀 속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세계 LCD 시장을 주도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삼성과 LG가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적인 LCD 투자를 통해서 일본 업체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중국이 올레드 투자를 안 하느냐. 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이 아닌가. 중국 정부가 제조 강국 2025가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가서 기뻐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또 올라가면 또 빠지게 돼 있고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어떤 시클리컬 네. 비즈니스는 뭐 그래서 주식으로는 가장 안 좋을 때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고 가장 모든 분들이 좋게 볼 때 네. 먼저 내려놓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주식적인 관점이고요.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많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을 만약에 규제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겁을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100조, 200조 뭐 메모리 반도체 투자 넣으면 그거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버티기가 어렵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견제가 들어갔는데 OLED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죠. OLED는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OLED 장비까지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내년도에 어마무시하게 OLED 투자를 들어갈 거다. 아, 반도체 못하는 걸 또 일로 돌린다? 예, 뭐 반도체는 하죠. 하는데
그 속도를 OLED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입니다. 거기에 시장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기본 중국 경제의 골간은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입니다. 그 부분을 안다면 결국 중국 정부가 왜 내년에 그 5G 네트워크 투자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리고 5G 네트워크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는 OLED입니다. 그래서 5G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이 최근에 뭐 저도 안유화 교수 청취 많이 했거든요. 정말 네.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안유화 교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도로 고속도로도 다 끝났고 지하철도 끝났고 이제는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 정부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뭘까? 역시 앞으로의 시대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일 때 이 바탕은 기본 인프라는 5G 네트워크다. 그 5G 네트워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중국 정부가 국산화 전략을 가고 있고 아마 메모리 반도체도 결국은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핵심은 노광기 EUV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OLED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중국의 BOE가 한국을 따라잡은 게 왜일까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하이디스를 중국에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중 산업혁명의 모델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말 현명하다고 저 보고 있어요. 하이디스라는 그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었군요. 예, 예전에 현대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LCD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현대전자가 유동성이 빠지면서 중국에 팔았군요. 예,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고 하이디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 메모리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디스플레이를 엄청나게 투자했고 예, LCD를 투자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일본도 했고 대만도 했고 한국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캐치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한국 하이디스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중국 대만 LCD도 어려워지고 일본 LCD 산업은 망가지니까 많은 일본과 대만 엔지니어 물론 한국 엔지니어들도 중국으로 건너갔죠. 네. 그게 셋업이 된 회사가 BOE죠. 그럼 BOE가 정말 그 회장이 대단한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주도형 경제는 비단 중국만 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했었고 한국도 했었고 이거를 그대로 중국이 가져갔었죠. 네. 그래서 이 성공했던 최대 작품 중에 하나가 중국 BOE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네. 그다음에 중국의 하이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굉장히 저는 전율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갔다고 기뻐하는 거는 정말 네. 뭐 저는 당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올라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LCD 주도 가격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그거죠.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네. 봤기 때문에 네.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뭐 알 수는 없죠. 네. 뭐 쇼커버링이나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뭐 주가는 그렇지만 네.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거는 슬픈 어떤 우리의 자화상이 있다. 아 슬픈 자화상 진짜. 네. 예. 결국 그럼 저 우리 디스플레이는 죽어요? 죽는다고 봐야 되겠네. 아 그나마 근데 네. 이제 OLED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네. 대만 엔진 대만은 OLED를 못했습니다. 네. 대만이 2011년도 12년도에 대만 업체들이 유동성이 빠지면서 LCD 투자도 별로 못했고 네. OLED 투자는 아예 못했습니다. 그 대만 기업들이 유동성이 빠질 때 그 찬스를 노리고 대대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일본은 OLED를 아예 실패를 했고요. 사실은 OLED의 원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소니 드림키즈 전략에서 소니가 그 당시 20년 정확히 20년 전이죠.
그 당시 드림키즈 전략을 내면서 소니의 TV는 CRT에서 LCD PDP도 아니다. OLED로 넘어가겠다. 라고 20년 전에 소니가 선언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 이데이 유비킨가 하여튼 그 일본 소니 CEO가 네. 홍보 담당자였으셨어요. 네. 그래서 말은 거창했는데 사실 OLED의 기본 기술의 합판 기술은 LCD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소니가 LCD를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20년 전부터 소니가 OLED를 얘기를 했고 소니는 말만 했고 나 전교 1등 할래. 근데 공부 안 한 거죠 소니가. 그래서 소니가 삼성이랑 불이 났게 2004년에 조인트 벤처 맺다가 그리고 나중엔 삼성과 헤어지고 LCD를 이제 하다가 지금은 소니가 OLED TV 전략 완전히 바꿨고요. 지금 소니 파나소닉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을 OLED TV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네. 결국은 OLED 엔지니어는 어디밖에 없느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가기는 뭐 없으니까 결국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를 위해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타깃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만이 엔지니어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엔지니어들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네네. 다양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단순히 네. 이들이 간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시장 경제에서는 뭐겠습니까? 결국 인센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한민국 OLED 과학자들, OLED 엔지니어들 많은 분들을 우리나라에 있게끔 하게 하고 OLED 투자는 가급적이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갑자기 뭐 어디 예, 어렵다고 성문화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LCD 산업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당하고 제가 그 LCD에 대해서 저래도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OLED는 소형은 어쨌든 OLED로 이제 쭉 갈 것 같고요. 예, 예. 대형, 그러니까 TV용 OLED는. 예, 예. 어쨌든 지금 막 사람들 다 저 LCD 막 싼 거 다 샀잖아요. 근데 예. OLED는 뭐 한 3,400 최소 뭐 500 이렇게 갈 테니까. 예, 그렇게 예. 못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건 뭐 정확한 가격은 좀 매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55인치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불에 1,500불 미국 시장에서. OLED가? 예. 그다음에 65인치가 대략 한 2,000불대 초중반. 그래서 사실은 OLED를 선택한 사람도 틀립니다. 저도 OLED TV를 갖고 있죠. 물론 스마트폰도 OLED 스마트폰이고. 네. 근데 OLED TV는 완전한 검은 블랙을 구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히 차이가 확 나요? 아, 있죠. 특히 블랙 화면이 있을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밤에 불꽃놀이 할 때 이 차이가 확실히 느끼죠. 왜냐하면 LCD TV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LED 백라이트가 나온 상태에서 액정을 갖고 검은색을 구현하기 때문에 밤에 불꽃놀이 몇 번 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있죠. 명암비 그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OLED는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 눈물 흘리시는 거 보이죠? 예, 예 눈물 나 아, 갑자기 지금 더워서 네 제가 디스플레이가 정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예. 조금 그러지 마 눈물 나고 있어.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애플이 OLED 스마트폰을 내고 있어요. 예. 걔네가 잡스가 시장을 인벤터 그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예. 그분은 시장이 딱 뜰 때 바로 그거를 시장을 커머셜라이즈 하는 데 귀재인데 네. 삼성보다 뒤늦게 OLED 스마트폰을 뭐 한 7년 정도인가 8년 정도 있다 냈는데 지금 애플 기사 보시면 다 OLED 스마트폰 낸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저는 IT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으니 네, 네. OLED TV가 좋은데 그 차이는 느껴집니다. 다만 55인치를 1,400불 주고 살래. 75인치를 750불, 뭐 800, 1000불에 살래. 사이즈가 이게 보통 대각선으로 갖고
사이즈를 합니다. 네. 그러면 55인치, 25인치가 그 사이즈로 봤을 그 대각선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0% 나지만 면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피타고라스 전기 딱 해보면 네. 면적 볼 때는 또 차이가 크죠. 뭐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면적 앞에 장사 없다고 OLED가 아무리 좋아도 75인치가 1000불대 언더로 팔리게 되면 한마디로 조금 이 아예 좀 아는 사람은 OLED TV를 사지만 일반 미드엔드급 대중들은 다 75인치를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LCD 업체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미니 LED TV 75인치. 그러면 미니 LED가 가게 되면 지금보다 LED 칩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미니 LED는 뭐예요? 예, 지금 컨벤셔널 LED보다 크기가 작고 휘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OLED예요? 그건 LED입니다. LED. 지금 LCD TV에 들어간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칩들이 LED인데 이게 컨벤셔널 LED가 있고. 그것도 LCD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LED 백라이트를 단 LCD TV인 거죠. 그래서 대만 업체들이 LED TV를 지금 그 미니 LED TV를 준비하려고 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제가 볼 땐 OLED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대로 왜 애플이 OLED 아이폰을 낼까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가 그게 답변입니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옳고 그름의 말도 많은데 네. 저는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 전망을 좀 보자면 우리 산업의 예, 디스플레이 예. 전망을 보자면 예, 예. 일단 LCD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예. LED만 좀 남아 있는데 LED도 OLED. OLED만 예, 남아 있는데 예, 예. OLED도 한 3, 4년 예. 요 정도 뒤면 중국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고 예, 예. 맞죠? 그러면 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한부 선고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엔지니어가 대만과 일본에 네. 없기 때문에 아마도 LCD보다 캐치업 할 수 따라가는 시간은 3, 4년이라고 제가 본 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본 거고 네. 조금 더 시간이 있고 근데 내년에 근데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 뭐냐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5G 스마트폰을 내고 미국도 5G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5세 5G 스마트폰 디맨드가 올해는 뭐 대략 한 천만 대 수준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는 건 1억 5천만 대 정도 그 5G 스마트폰 글로벌리 보고 있는데 네. 이게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중국 시장도 프리미엄급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그 5G 스마트폰에 OLED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과 LG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돈을 많이 벌게 돼가지고 네. 그 돈 갖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기술 격차를 또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최근에 삼성이 뭐 QD 디스플레이 발표한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중소형 OLED를 검토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 내년도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OLED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냈던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기억하시죠? 네네. 그게 삼성도 내자마자 완판이 됐어요. 네. 내년에 폴더블 OLED가 또 있습니다. 그게 또 내년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먹여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G 네트워크에 깔리게 되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또 먹힐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사셨어. 아닙니다. 아. 이 스마트폰 두 개가 이렇게 접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5G 스마트폰이 뭐죠?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게임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볼 때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는 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파워풀한데 이거는 중국 애들이 쫓아오기가 아직도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는 리지드 타입이라든지 플렉서블보다는 네네. 기술 격차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삼성 주도로 시장을 주도한다면 또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애플이 또 제가 말씀드린 애플은 먼저 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거 보고 또 애플까지 하게 되면 이거를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죠. 그러면 LCD와 달리 우리가 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한 투명 디스플레이. 네. 뭐 오늘도 기사에 뭐 일본이 LCD 갖고 투명 디스플레이 만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봤는데
일본이 참 재밌어요. 그거 의미가 없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OLED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3, 4년은 제가 좀 경고성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내년에 폴더블 투명 디스플레이 각종 그거를 한다면 중국과의 갭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국은 뒤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거기는 웃긴 게 뭐냐면 무조건 가동률만 올라가면 중국 정부의 지원이 나와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시장 경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제가 이제 필요하다. 그게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OLED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후배인 곽도희 부장이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그 정도 해야 돼요. 예. 우리 친하시잖아. 예.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 OLED의 좀 생명을 한번 우리 운명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하여튼 당분간은 좀 좋아질 거다. 예, 뭐 일단은 뭐 LCD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파지티브할 수밖에 없고요. 네. 항상 변수는 가격입니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내년에 중국과의 격차를 위해서는 OLED 투자도 운명 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제가 그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한금융 투자의 소현철 부장님, 소 부장님. 이사님이면 이사님. 이사님이요? 예. 뭐 직함은 이사고 뭐 하여튼 복잡한 아, 예. 그냥 나중에 말씀하시죠. 아니, 소부장으로 가세요. 소부장이요. 예. 부서장은 부서장입니다. 네. 예. 소부장 요즘 소부장주 아닙니까? 괜찮네. 예. 소부장주 여러분 아시죠? 소부장주. 네, 네, 제 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소부장주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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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함께 해 주신 소현철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